메이플 스토리 월드의 게임 제작 엔진을 이용해서 클래식 바람의 나라를 구현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10월 19일, 20일 이틀간 테스트 서버를 열었는데요. 어린 시절 바람의 나라를 즐겼던 추억을 떠올리며 많은 사람들이 접속했습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바람의 나라가 정액제로 운영될 때 레벨 20까지는 무료, 그 다음에는 20시간 무료 쿠폰으로 1분 1초를 아끼면서 재밌게 했었어요. 게임하다가 누가 정액제를 들어준다는 말에 혹해서 넥슨에 전화를 걸었다가 그달 전화비가 33,000원이 추가되는 바람에 아버지한테 엄청 혼나고 바람의 나라를 삭제하기도 했죠. 나중에 커서 돈을 많이 벌면 꼭 정액제를 들어야지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무료화가 되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고 대학생 때까지 주술사와 천인을 재밌게 키웠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바람의 나라는 접었지만 모바일 게임으로 나온 바람의 나라 연은 가끔 접속해서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사냥이라 그런지 옛날에 하던 그 맛은 안 나더라고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바람의 나라가 대규모 업데이트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서 그때 유튜브에 올리면서 다시 시작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마침 이렇게 클래식 바람의 나라가 나오면서 옛날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바로 못 참고 서버 열리자마자 접속했고요. 나라는 지형이 익숙한 부여, 신수는 강력한 벼락이 떨어지는 이펙트를 좋아해서 청룡으로 골랐습니다. 파란 장발의 주술사를 키워볼 거고요. 캐릭터는 미리 생성이 가능했지만 접속은 22시부터 됐어요. 마침내 접속이 되고 추억의 부금과 함께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캐릭터들이 마치 복제품처럼 쏟아져 나오니 순간 제 캐릭이 어디 있는지도 잘 안 보였어요.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는 제 캐릭터가 보이시죠? 겨우 캐릭터를 찾아서 바깥으로 향했어요. 제가 바람을 했을 때는 이렇게 주막에서 시작이 아니라 튜토리얼 지역에서 초보자용 갑주와 목도를 받고 시작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어떠한 안내도 없었지만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같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왕초보 사냥터입니다. 이미 한 발 늦어서 몬스터가 전혀 없었어요. 여기서 사냥은 힘들겠다 싶어서 바로 동부 여성으로 향했습니다. 감정 표현도 한 번씩 해주고요. 통로를 지나서 동부 여성에 도착했어요. 왕초보 사냥 4까지 가니 바람의 나라의 트레이드마크 토끼와 다람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목도를 끼지 않았는데도 다람쥐는 잡을만 했습니다. 근데 뭔가 조작감이 어색하더라고요. 방향키를 눌러도 바로 조작이 안되고 한 박자 늦게 입력이 되는 것 같아서 원하는 타이밍에 공격하고 멈추는 게 잘 안됐습니다. 클래식 바람은 원래 이랬었나요? 어느새 몬스터를 다 잡았는데 젠이 생각보다 더 느려서 넥슨은 다람쥐를 뿌려라고 외치던 옛날 유저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말을 타고 옆성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말 이동 속도가 예전보다 더 빠른 느낌이었는데 테스트 기간이라 빨리 이동할 수 있게 배려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송원성에 와서 푸주간에 먼저 들렸어요.
띄어쓰기에 예민해서 정확하게 써야 주문이 먹히더라고요. 이렇게 580전을 벌어서 이번엔 대장간으로 갑니다. 무기를 사려고 NPC를 클릭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아직 대화창을 열어서 무기를 구매하는 기능은 구현이 안 됐던 거죠. 채팅으로 목도를 구매하고 주막에서 노란 비서도 사줬어요. 이제 다른 성에 걸어갈 필요가 없죠. 노란 비서로 범한성에 왔고요. 지방으로 올수록 사냥이 쾌적해집니다. 경쟁이 없어요. 목도를 장착하니 한 방이 떴어요. 역시 맨손보다는 뭐라도 끼는 게 낫죠. 도토리 잭팟이 터졌어요. 한 번에 100개. 레벨 2가 됐어요. 어색했던 사냥도 조금 적응이 됐고요. 또 도토리 100개 잭팟이 터지면서 도토리 201개 모았습니다. 이번엔 갑옷을 사기 위해 갑옷점에 갔는데 이번에도 NPC는 대화창은 뜨지 않았어요. 옷 이름은 기억이 안 나서 인터넷을 찾아봐야 했네요. 다음 오픈 때는 꼭 대화창 기능이 생기길 바라요. 이번에도 띄어쓰기 이슈로 바로 구매가 안 됐는데 연두색 도포를 붙였어야 했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옷이 생겼어요. 다시 왕초보 사냥터에서 레벨 3까지 올리고 관령성으로 이동해 레벨 4를 찍었어요. 레벨 4가 되고 난 뒤 이상현상이 생겼는데 경험치가 마이너스로 뜨는 거였죠. 실제로 마이너스가 되진 않았지만 뭔가 싶었네요. 자잘한 버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엔 천안궁으로 이동했는데 천안궁은 지형이 다른 성과 다르죠. 던전 입구 디자인이 더 임팩트 있고요. 여기서 마침내 레벨 5를 찍고 전직을 할 때가 왔습니다. 주술사로 전직할 수 있는 술사의 길은 북문에서 오른쪽으로 가거나 동문에서 위로 올라가면 있죠. 은근히 긴 통로를 지나 전직 NPC에게 말을 걸면 주술사가 되기 위해 맹세를 합니다. 맹세의 증명은 도토리 10개면 충분하죠. 이렇게 주술사가 됐습니다. 마법 알아보기를 통해서 미리 마법 배우기에 필요한 마법 재료를 알 수 있는데 아직 구현이 안 돼 있네요. 동서남북으로 이동하는 비영 사천문을 배우고 성황령과 누리의 기원은 재료가 부족해서 일단 보류. 재료를 좀 더 모아서 성황당으로 갈 수 있는 성황령. 체력을 50 회복시켜주는 누리의 기원을 배웠어요. 대장간에 가서 도시검을 구매하고 옵션을 봤더니 레벨 1부터 착용 가능이라 바로 착용해줬어요.
테스트 기간이라 레벨 제한을 설정 안 했나봐요. 이제 사슴도 한방입니다. 누리의 기원 사운드가 참 좋아요. 레벨 6, 진정한 주술사가 될 시간이죠. 비영 사촌문으로 동쪽으로 가서 지나가다 마주친 소 한 마리 잡아주고 소가 이렇게 약했나요? 드디어 뢰진주를 배웁니다. 초록색 도포를 샀고요. 마력을 회복해주는 동동주와 막걸리도 사야죠. 다행히 가격은 저렴한 편이에요. 10전에 200잔이나 주죠. 동동주와 막걸리 골고루 넉넉하게 샀습니다. 장창도 샀어요. 원래는 힘이 안 돼서 못 들지만 그런 제한이 전혀 없었어요. 장창을 들고 당당하게 지굴에 입성했습니다. 이미 누가 쓸고 갔는지 보라박지밖에 없었는데요. 뢰진주를 쓰려고 동동주를 마시는데 단축키 U를 누르고 있어도 연속 마시기가 안 됐어요. 원래 U로 동동주 마시기가 국룰인데 우연히 안 됐더라고요. U 버튼을 연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동주 마시는 속도가 느리니 뢰진주를 쿨타임 있는 헬파이어처럼 썼네요. 쥐굴 2로 가니 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궁창지를 잡으면 가끔 은전이 나오는데 무려 200전이나 됩니다. 또 기완비서도 드랍하고요. 뢰진주를 몬스터에게 쓰려면 저 하얀 박스를 원하는 몬스터에 위치시켜야 하는데 뜬금없이 멀리 있는 몬스터에 박스가 이동하곤 해서 몬스터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타겟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가까이 있는 몬스터를 우선적으로 잡을 수 있게 메커니즘 개선이 좀 필요해 보여요. 멀리 있는 몬스터는 마법이 써지지도 않는데 그 와중에 마력은 소모돼서 또 동동주 마셔야 되고 몇 번이나 속이 터질 뻔했어요. 장창으로 잡는 거랑 큰 차이가 없었어요. 먹는 소리도 뭔가 이상해요. 경험치 배율이 적용되어 있는지 레벨업이 엄청 빨리 됐어요. 돼지의 기원을 배웠어요. 이제 다른 사람도 회복시켜줄 수 있죠. 무장도 배웠습니다. 근본 버프 마법이죠. 방어력을 높여서 데미지를 줄이는 마법. 바로 걸어주고
레벨 10이 된 기념으로 큰맘 먹고 금장남자 투구를 질렀어요. 거의 전 재산을 썼는데요. 놀랍게도 무장치가 0이었습니다. 심지어 착용해도 투명모자 마냥 보이지 않았어요. 2000전을 허공에 날린 거죠. 착용샷은 상태창으로 대신합니다. 헛헛한 마음을 안고 다시 지굴에 왔는데 보라박치가 이렇게 센지 몰랐어요. 몸빵하면서 동동주 마시다가 처음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첫 죽음인데 긴박감 하나 없이 맛없게 죽었네요. 바로 송황령을 써서 송황당에 왔어요. 살려달라고 할머니에게 빌었는데 좀채 살려줄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거의 인내심 대결급으로 귀찮게 한 끝에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니 체력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마력까지 회복시켜 주면 좋았을 텐데요. 동동주를 6킬을 연타해서 마시려니 마시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한번 컨트롤 짓기로 먹어봤는데 훨씬 빨리 마셔졌어요. 진즉 이렇게 마실 걸 그랬어요. 금장 남자 투구를 사면서 2000전을 날렸지만 시궁창지를 잡으면서 어느새 1000전이 돼가네요. 돈 벌기 좋은 시궁창지 사냥이에요. 사냥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빠르게 레벨 14가 됐어요. 노란비서와 같은 기능인 귀한 네 방향으로 둘러싸고 있는 적을 공격하는 뇌진주 첨을 배웠어요. 뇌진주 첨을 써보려고 일부러 몬스터들에게 둘러싸였는데 발동이 안 되더라고요. 아쉽게도 구현이 안 돼 있었습니다. 첨 사냥이 또 주술사의 맛인데 말이죠. 지굴 사러 오니 지굴의 보스몹 자생원과 서생원이 있었어요. 자생원은 무려 500전을 주네요. 흡혈지도 있었고요. 서생원을 잡으면 산삼을 주죠. 퀘스트 재료여서 옛날에는 꽤 경쟁이 있었죠. 뱀굴에 왔습니다. 레벨 15면 올만하죠. 열심히 모은 귀한 비서를 한번 써봤는데 안 써지더라고요. 구현이 안 된 기능이 많아요. 레벨 16에 뢰격주를 배우고 바다의 기원도 배웠어요.
뇌격주로 이제 한 방이 나옵니다. 뱀굴 5에서는 백사랑 진백사가 나오죠. 금덩어리가 나와서 좋아했는데 꼴랑 백전입니다. 금덩어리는 천전부터 아닌가요? 뱀고기 40개를 모으고 마법을 배우러 갔어요. 그동안 배울 수 있는 마법은 다 배웠는데 그놈의 도토리를 왜 이리 좋아하는지 자꾸 재료로 도토리를 달라고 해서 레벨에도 안 맞는 다람쥐를 계속 사냥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리의 힘처럼 쓸 일이 없는 마법은 안 배우기로 했습니다. 동해의 기원을 배우고 대지의 힘은 재미로 배웠어요. 하늘의 기원을 배우고 출두는 뱀고기가 부족해서 일단 보류. 뱀고기 30개를 모으고 출두를 배웠어요. 사실 안 배워도 되는데 구현이 됐나 궁금해서 배워봤네요. 보라 도포를 사고 파란색 도포는 미리 사놨어요. 레벨 26에 쓸 수 있죠. 출두를 써보려고 부여성에 가서 저보다 레벨이 낮아 보이는 사람에게 써봤는데 아직 구현이 안 돼 있었어요. 이제 곰굴러 갑니다. 지력의 투구가 있어서 바로 먹었고요. 마법 재료로 호랑이 고기를 모아야 하는데 호랑이 고기가 보이길래 바로 먹었더니 누군가가 아쉬워하더라고요. 다시 돌려주진 않았습니다. 곰굴은 지굴 뱀굴과는 달랐어요. 레벨업은 했지만 곰과 호랑이가 무섭게 달려드는 통에 결국 구석에 갇혀버렸죠. 이제 꼼수까지 동원해야 했어요. 바로 나가서 공동주 마시고 들어오기 신공. 동동주 마시고 채까지 채운 다음에 다시 들어갑니다. 입구가 좁아서 한 마리한테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죽을 위험이 없어요. 좀 위험하다 싶으면 밖으로 나가고. 역시 클래식은 매워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생사가 오가는 게 또 쫄깃한 맛이죠. 또 다른 꼼수, 벽 뒤에서 사냥하기 스킬입니다. 주술사의 특권이죠. 벽 뒤에서 공격하기 신공은 다양한 지형에서 가능해요.
하지만 항상 가능한 건 아니죠. 최후의 순간, 비영 사천문 혹은 귀한 마법과 노란 비서로 탈출합니다. 레벨 26이 돼서 파란색 도포를 착용했어요. 호랑이 고기 30개를 모으고 이제 돼지 굴러 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숲돼지 고기 한 개 먹었고요. 산돼지 고기는 100전, 숲돼지 고기는 200전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돼지 굴은 인기 사냥터였죠.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가야 합니다. 여기는 지형이 넓은 편이라 도망 다니면서도 사냥할 만해요. 지형이 넓어 보여도 스텝이 꼬이면 이렇게 되죠. 제 발로 함정에 들어가 버리기도 했네요. 결국 유령이 됐는데 체력 회복 마법으로 유령의 체력이 회복되는 버그가 있었어요. 이때를 위해 호랑이 고기를 모았어요. 레벨 31에 뢰격 참주 배워줍니다. 점점 강력한 벼락이 돼가고 있어요. 그만큼 마력 소모량도 커서 몇 번 쓰고 나면 한참 동동주를 마셔야 했어요. 돼지굴에서도 입구 신공을 써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네요. 그동안 모은 돼지고기를 다 팔았는데 아주 달달했어요. 돼지굴에서 짭짤한 소득을 얻고 이번엔 여우굴에 왔습니다. 원래 2레벨에 못 가는데 테스트 중이라 레벨 제한이 없었어요. 다음 굴로 넘어가는 길인 줄 알고 여기로 왔는데 아니었어요. 낚였네요. 테스트 도중에도 빠르게 패치가 돼서 이제 유로 동동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화단이 깜빡거리는 게 은근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컨트롤 G로 먹었어요. 레벨 32에는 보호를 배웁니다. 보호와 무장은 한 세트죠. 여우굴에서도 지형을 활용해서 안전하게 공격해줍니다. 원래 불여우는 어느 정도 공격을 받으면 도망가는데 아직 구현이 안 됐더라고요.
동동주를 마시며 천천히 사냥한 끝에 드디어 레벨 34가 됐습니다. 주술사에게 레벨 34란 전환점 같은 순간인데요. 바로 체력을 소모해서 마력을 회복하는 스킬, 공력 증강을 배우는 레벨이죠. 바로 이 맛입니다. 버튼 한번 딸깍에 풀로 차버리는 마력, 무한 마법 난사를 할 수 있게 해주죠. 체력이 소모되지만 회복 마법을 쓰면 그만이에요. 물론 공력 증강은 실패 확률이 있고 실패해도 마력은 소모되기 때문에 공력 증강을 쓸 수 있는 마력 30마저 없다면 동동주를 마셔야 합니다. 바로 지금처럼요. 체력 회복 마법 성능이 좋지 않아서 아직은 회복 속도가 좀 느리긴 해요.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굳이 체력을 채우지 않고 100인 상태로 사냥하기도 합니다. 공력 증강을 써도 최소 체력인 100 아래로는 안 내려가거든요. 좀 불안하면 한 방에 죽지 않을 정도만 채워놔도 되고요. 순식간에 레벨 35가 됐어요. 구름의 기원을 배웁니다. 무려 한 번에 체력 500이 회복되죠.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운드예요. 구름의 기원까지 배우니 자신감이 생겨서 정갈굴에 들어가 봤어요. 공력 증강을 써도 구름의 기원으로 금방 회복이 되기 때문에 순환이 엄청 잘 됩니다. 이렇게 입구 신공을 쓰기도 좋고요. 하지만 잘못 눌러서 공력 증강이 두 번 연속 써진다? 바로 골로 갈 수 있습니다. 체력 체크를 하면서 잘 써야겠죠? 사냥 속도가 빨라졌지만 그만큼 손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해요. 좌우굴에도 한번 가봤어요. 구름의 기원이 있다고 해도 몸빵 사냥은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클래식 바람의 나라를 주술사로 레벨 35까지 즐겨봤습니다. 오랜만에 옛날 바람의 나라를 해보니 빠르고 편한 요즘 사냥이 익숙해졌는지 조금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게 사냥을 더 재밌게 만들어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플레이했네요. 편집을 하던 중에 넥슨이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공식으로 바람의 나라 클래식 오픈 베타를 한다고 공지를 했는데요. 넥슨에서 바람의 나라 클래식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고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과연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넥슨 공식이니 완성도가 더 높지 않을까 싶네요. 바람의 나라에 추억이 있으신 분들, 옛날 바람의 나라가 궁금하신 분들 오픈 베타에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저도 같이 참여해서 즐겨보겠습니다. 공력 증강까지 써본 주술사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